여기가 아이다 건데 잠못 자요. 건강이를 흐르고 있고 주변의 산들이 시닉 드라이브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전기 스위치 와르 다 있는데 시니어는 온리 $9예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차를 씻고 웩스하고 알래스카에서 묻었던 더스트 캐나다 경 넘어오면서 더트 로드에 더러웠던 차들이 이제 새 차가 됐습니다. 여기가 경치도 좋고 여기 산들은 또 다른 데 산들처럼 모양이 또 다르고 특이합니다. 이제부터 내려가는 길은 시닉 드라이브인데 멋져요. 산을 클로즈업 해보면은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 리버가 무지 살몬이 많이 잡힌, 살몬이 아니고, 트라우시 많이 잡히는 강이랍니다. 그런데 지금은 알을 까는 시즌이라서 잡으면 들어 놔줘야 되고, 10월부터는 잡으면 킵한답니다. 그런데, 이 맑은 물에 맛있는 추라우시 많이 있답니다. 다음에 와서 한번 해봐야겠네요. 이렇게 맑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여기 산들은 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바로 알비팜 옆에서 강도 흐르고 훌훅급인데 나인달라 하는 거는 처음 봤네요. 14일간 머무를 수 있답니다. 푹 쉬고 가면 좋겠네요. 레인보우 트라우시 많이 올라온다니까.
낚시 잘하는 사람은 좋은 장소예요. 아이다호에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팍 호스트가 알비 씻어도 된다고 해서 씻고 왁스하고 했습니다.